3월 14일을 연인끼리 사탕을 나누는 화이트데이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상당수 학교에서는 원주율의 근사값인 3.14를 기억하기 위한 파이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쓰러지고 세우고 또 쓰러지기를 20여 분. 수백 개의 도미노가 이어져 파이 모양의 형태가 완성됩니다. 파두가를 튕겨 3.14m에 누가 가장 가깝게 세우나 어림없이 짧게도 선을 벗어나기도 하지만 기어코 파두가를 3.14m에 정확히 세웁니다. 금에 딱 도착해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3.14라는 숫자를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학교는 수학 시간을 파이데이 행사로 꾸몄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3.14초 멈추기. 369 게임을 본뜬 314 게임, 무한대의 숫자 원주율 외우기에서는 120자리까지 외우는 학생도 있습니다. 3.14, 1592, 6535, 8979, 3238. 도내 20여 개 초중고교가 3월 14일을 파이트데이 대신 수학과 더 친해지자는 파이데이로 보냈습니다. 3.14라는 게 수학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파이데이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3.14가 파이데이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무한소수 파이를 기념하는 파이데이가 수학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